어디 가요? 오일만 씨.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엄마. 여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겠니? 또 왜? 미란아, 이거 좀 마셔라. 꿀물이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놈아. 아빠. 아빠, 나 재야 엄마한테 빌었어요. 뭐? 누구한테? 어저께 찾아오셨는데 나 나가서 빌었다. 재아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네가 왜? 뭐가 모자라서?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러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고 자꾸. 너 그렇게 좋으냐, 그 녀석이? 아니, 미란아. 아니, 이 녀석이 이게 너 우는 거니? 너 잘했는데 네가 왜 울어? 응? 네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라도 잡아두는 거야, 이놈아. 근데 아빠, 나 왜 이렇게 속상하지? 엄마 욕하는 제가 엄마한테 그래도 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자꾸 내가 슬퍼져서. 괜찮아. 나 너무 속상해 아빠. 입원하신 공진숙 씨 병실 좀 알 수 있을까요? 응급실로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네, 잠시만요. 네. 어, 나야. 일어났어? 어, 얘기해. 나 어제 많이 속상했니? 너한테 참 여러 가지 못할 짓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미란아, 저...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할 거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자, 그럼.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에요? 집에 전화했더니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요? 네? 미안하지만 돌아가줘요. 그게 좋겠네요. 팀장님! 팀장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 드릴게요. 대신 왔다 갔다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나 예민이. 엄마요. 아, 여기 온다고 일 약속도 취소한다는 걸 제가 말렸어요. 뭐 오늘로 날 잡은 산모가 있었어요. 의사가 그래야지 그럼. 아, 시애비 보러 온다고 환자 취소하면 되나. 사돈 때문에 별일 없고? 예, 네, 처제가 결혼할 사람 생겨가지고 시끌시끌해요. 어, 그래? 어, 경사네. 아주 기뻐하시겠다. 예, 네, 뭐, 네. 할아버지, 배고파요. 여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예. 아버지 모시고 먹으려고요. 어이구. 근데 수남이는요? 농협에서 막 가르쳐준다고 갔는데 아무리 여자가 생긴 것 같아. 얘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주머니, 우리 가야 좀 봐주세요. 예, 예. 예. 뭐하는 아가씨래요? 창고 일보는 아가씨래죠, 아마. 만나보진 못했는데 소문 괜찮아. 빨리 다녀올 텐데. 단칸방에 살면서 들어올 수도 없고 가결도 내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단칸방이에요 그게. 그래도 두 칸이지. 순아이 방 이게 방이냐? 그 방 싫다면 얻어주면 되죠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마트 이런 수입이 쏠쏠하냐? 마트 그만뒀어요? 응? 너 또 사람이 하면 마음 먹으면 끝까지 다녀야지. 또 놀아? 또 놀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장모님 병원에 있다고요. 뭐라고? 장모님 병원 일 도와드리고 있다고. 이런 등신 같은 놈, 이런 모자리 같은 놈, 어디 들어가 사는 것도 뭔데 어서 뭐래? 자, 그럼 다른 건 됐고요. 무엇보다 두 분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내 친구 같은 의사 어떨까요? 우선 의사 하면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를 벗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굿 아이디어. 좋으네요. 그럼 두 분 의상 포인트도 그쪽으로 잡도록 하죠. 촬영은 대부분 로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박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야 뭐 미연 씨가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요. 아우 정말 그쪽은 유부녀 싱글은 저래니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그래요 김 선생. 예. 동생분 괜찮으세요? 네? 어제 우리 언니가 찾아갔던가 보던데요. 어머, 그래요? 그 때문에 저 집도 지금 언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두 분이 무슨 비밀 얘기를. 아유 아니에요. 저 그럼 두 분 오늘 의상 고르시느라 고생들 좀 하시고요. 그럼 전 다음 미팅 때 뵐게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직도 제 농담에 익숙치 않으신가 봐요. 네? 난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불쾌하시다면은 앞으로 제가 자제하죠. 아니에요. 불쾌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데 아직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 말 익숙해지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자, 이제 의상 정하고 제작에 들어갈 텐데 어때요? 떨려요? 조금요. 편하게 저하고 호흡만 잘 맞춰주시면 모든 게 쉽게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연 씨하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예감이 드네요. 할만하게 뭐냐? 네? 애미랑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어디 불편한 점이 없냐고. 아니야 아버지. 불편하긴요. 오히려 좋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한 소리긴 하지만 남자 바깥 일이 생명 아니야. 거기 처가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해줘야지. 남자가 일을 변변치 못하게 하면 사람조차 더 변변찮게 보여. 예, 알아요. 저기 물 수건 있으면 하나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셨습니까? 나 만나러 온 손님이 계십니다.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사 나중에 하고 차부터 마실 거니까 사람 오가지 않게 해주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여전하군 그래. 선배님께서 그대로십니다. 집사람의 딸님을 만나보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오랫동안 잘 잊어버리고 살았나 싶었는데 괜히 덜 쑤셔지는 것 같아서 못내 마음이 안 좋았네. 두 집 아이들이 쥐들끼리지만은 결혼 얘기까지 건넨 사이라는 말도 들었고. 저희 애가 따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긴데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냥 둘이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나? 처음엔 나도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어. 자네 이름을 내 아이 입에서 듣는 것도 싫었어. 하지만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선배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말씀처럼 어차피 서로 어긋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 때문에 서로에게 충분히 상처가 되었고요. 아니 그거야. 그런 인연은 지위에서 끝나야죠. 하지만 둘이 좋대지 않나. 내 자식이고 자네 자식이긴 하지만은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만 지금의 저로서는 아이들의 관계가 빨리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선배님께서도 도와주시죠.